자, 그렇다면 오늘 단가는 귀엽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아, 좋다. 네, 오늘은 귀여워 클럽 열었습니다. 라운드의 지난 이야기. 우리 초반에 좀 싸웠잖아, 기억나? It's you. It's still you. Hey, 형이 우리 터질 봐. 우리 나도 알아본 아이게요. 그래도 우리 다 도대체 제일 친한데 사랑하는 내 친구들. 맞다, 친구들아. 아, 그만큼 미안해. 에헤, 친구 사이에 미안하단 말 하는 거 아니다. 안녕, 개미. 오늘도 평화로운 우리들의 동거 생활. Life on Day 6. 릴루, 오늘은 내가 바로 요리사. 히히, 뭘 해먹어야 맛있다고 소문이 내려나. 영현이 뭐하나? 아, 도훈아, 나 회오리 오므라이스 하려고. 너도 먹을래? 내는 붕붕 먹었다. 그냥 옆에서 구경해도 되니? 당연하지. 자, 이렇게 계란을 하나요, 두 개요, 세 개요, 네 개요, 다섯 개요. 어, 계란 세는 거 귀여워. 아무튼 이렇게 넣고 계란을 잡은 상태에서 후라이팬을 슬슬 돌리면 망했다. 어, 귀여워. 어, 망했는데 뭐가 귀여워? 방금 네 표정이 귀여웠다. 영현이 네 계란 억수로 사랑하네. 아, 그렇구나. 아, 근데 계란이 엉망이 됐네. 어디 봐봐라. 어, 계란 귀여워. 이렇게 쭈글거리는 거 너무 귀여워. 잠깐, 아니 계란까지 귀여워해? 아, 뭐야, 프라이팬 귀여워, 젓가락 귀여워. 어, 양식. 으아, 세수. 머리 감기. 에이, 뭔 소리고 이거? 치냐고. 아, 지금 성진이 머리 감으러 갔는데 알지? 그 분노의 머리 감기. 저러면 잠이 깨나 봐. 어, 소리만 들으면 진짜 웃기지. 어, 박동진 귀여워. 근데 오늘은 좀 오바네. 네, 귀여운데. 아, 근데 재영이랑 원빈이 어디 갔지? 둘이 드라마 보는데? 응답하라 1988인가? 어, 귀여워. 어, 둘이 이 나이에 나를 앉아서 드라마라니. 아, 또 귀여워? 아, 나도 응팔 보러 가야지. 얘들아, 같이 보자.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짜잔. 우리 덕서의 생일 축하한다. 음에, 그나저나, 벌써 초가 18개요.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커버렸을까? 아빠 엄마가 미안하다. 잘 몰라서 그래. 이 아빠도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아니잖아.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니까 그니까 우리 딸이 조카가 줘. 아이고, 비사장. 아이고, 제사장. 반갑구만. 반가워요. 이거 맞나? 반갑구만. 반갑구만. 반가워요. 아! 야,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니라고. 잠깐. 제이, 뭐라? 아니, 아빠가 생각나서. 뭐야, 나도 눈물 나잖아. 아니, 여기서 아버지가 진심으로 말하는데. 뭐야? 아니, 둘이 또 쿠라이 하는 거야. 무서워. 아니, 드라마에서 막, 아버지가 막, 아유, 이 꼬맹이들 드라마 보고 울고. 아유, 귀엽다 귀여워. 그래, 한참 귀여울 나이다. 어, 귀여워. 강불아, 아, 아니 영현아, 니 가만히 서서 뭐하노? 잠깐, 이게 뭐지요? 허허, 부엌에이 달걀 꼬시래기 마! 알았어, 치울게, 치울게. 근데 도훈이가 신기해서 보고 있었지. 뭐가 신기한데? 도훈이 정말 만물을 귀엽게 보는 느낌이랄까? 그건 그렇지. 오만 걸 보고 뭐 그냥 다 귀여워. 뭘꼬 이게? 근데 보면 본인이 제일 귀여운 행동을 한다니까? 근데 그걸 본인이 몰라. 약간 그거 아이가? 말 없고 내성적인 성격에 잘생기고 귀여워서 인기 많은데 정작 나는 몰라, 뭐 이런 느낌? 쉽고 자라.
하긴 뭐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지. 우와, 야 너네랑 같이 카페가 너무 좋다. 커피 스멜 분위기 좋네. 어 잠깐. 어 이게 뭐지요? 김원필이 네 코에서 뭐가 흐르는데? 응? 재미없어. 장난 그만 쳐라. 헐, 야 진짜 거울 좀 봐봐. 아니 진짜 코피네. 뭐? 커피? 김원필님 웃잖아. 내가 가서 사람 불러올게. 이 선생님들 제 친구 커피를. 네 커피를. 아 커피를 맛있게 내려드릴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커피 내 친구가 커피 흘린다 아닙니까? 아 네 커피를 바닥에 흘리신 거예요. 제가 치울게요. 아니 아니 그 커피가 아니고 커피 모르십니까? 커피 뭐라는 거예요? 결국 그 카페 사람들 다 데리고 왔다 이거. 근데 사람들이 다 도훈이 그 말을 귀엽게 보더라고. 그 말은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할끼라. 계속 커피 커피 타령만 하고. 그 진짜 귀엽잖아. 사람들이 귀여워하는 걸 본인은 모르는 게 진짜 그게 바로 윤도훈 귀여움의 핵 포인트. 잠깐만 전마 또 뭐 하고 있노? 야 귀여울 박지영 이거 봐라. 그건 뭔데? 이어폰 산 거야? 이거 우리 친누나가 선물해줬다 아이가. 부럽지? 어? 이거 최진영인데? 맞다. 김연필이 니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아나? 아 알지 안다고. 또 한번 들어보자. 아이 당연하지. 원필이 니도 조금만 기다리면 한번 들어보게 해줄게. 우와 정말 기대된다. 내도 한번 들어보자. 도훈아 나도. 좋지 좋지. 우와 너무 좋다. 아 나 저거 저번에 산 건데. 어 사실 내도 있다. 도훈이 실망 안 하게 모른 척해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또 야 세상에 내랑 음원만 있는 기분 아이가? 아 나도 누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선물 받고. 어 영현아 다시 생각을 해봐. 세상에 누나가 다 같은 건 아니야. 에이 둘이 한 짝씩 나눌 끼고 뭐하노. 그리 좋나? 너무 좋아. 아이 귀여워.